20대 데뷔하자마자 사실은 스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됐잖아요. 예. 94년도 이제 금융으로. 아 맞네 맞네. 94년도 금융. 예. 나는 배우가 천직인 것 같아요.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배우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? 그러면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.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덤볐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저에게 천직이 된 거지 천직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. 배우로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혹시 미안한 감정이 드는 가족이죠, 뭐.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너무 빨리 사회로 뛰쳐나왔고 엄마는 이제 똑같이 못 보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민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. 엄마, 예. 참 엄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저렇게 힘들기만 해도 될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봤던 것 같은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. 뭐 앞으로는 좀 더 큰 사랑과 존중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? 직업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인 것 같아요. 꿈. 꿈. 우리는 그 영화나 영화 배우 예전에는 뭐 약간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한 단편이잖아요. 부분이고.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꿈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상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꿈이다.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그 은퇴사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은퇴사 한번 딱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어 딱 그냥 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네 어 그럼 혹시나 이제 한번 감사했습니다 예 네,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. 제가 혹시 네, 다시 연예계 욕심이 생겨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아, 돌아오세요. 제 마음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나 일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어야. 네. 조셉은 혹시 은퇴사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큰 웃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.